승리를 향한 파이터들의 치열한 전투, 경쟁자를 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냉혹한 서바이벌. 엔젤스 파이팅 무대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5명. 꿈의 무대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선수들이 가려지는데, 태권도.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 꿈을 향한 도전. 1차전에서 승리한 8명의 MMA 선수들은 한 번 더 상대를 꺾어야 3차 대회에 진출할 수 있다. 자, MMA 2차전. 두 선수 모두 직전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붙습니다.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경수 선수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누가 먼저 넘어질까요? 누가 먼저 넘어질까요?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타격입니다. 라이트! 어우, 좋아요. 라이트. 지금 명적 선수 라이트 맞았거든요. 들어갔거든요. 자, 티켓 이후에 지금 세턴 넘어집니다. 넘어졌습니다. 사이드 점유했어요, 지금. 킥덤. 우선 저 사이드에서는 때리려고 한다기보다 파운딩보다는 우선 유지하는 게 좋거든요, 지금. 네. 명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재욱 선수, 이경수 선수 빨리 나와야죠. 예. 네. 자, 몸을 돌렸습니다. 지금 나왔어요. 일어납니다. 하지만 상체를 싸잡힌 상황. 아, 명재욱의 압박 엄청난데요. 네. 아, 또 테이크다운 들어가고요. 지금 마운트 포지션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올라타나요? 올라탔습니다. 자, 뒤로 가면 더 위험해집니다. 뒤로 갔는데요, 지금. 명재욱이 뒤로 갑니다. 가려고 하는데요. 필사적으로 백에서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백에서 지금 백 잡혔어요 지금. 자, 잡혔어요. 지금 잡힌 것 같아요. 잠금면 위험해집니다. 지금 백분이 잡힌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조르기 시작합니다. 조릅니다. 조르고 있어요. 지금 팔이 빠진 것 같은데. 자, 스탑이 나왔습니다. 명재욱의 피니시. 1라운드 2분 초크 공격으로 블루코너 명재욱 선수 승리했습니다. 명재욱 선수가 초크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 나이 차이가 좀 나고 있는데요. 9살 레드코너의 최진우 선수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3분 2라운드로 진행됩니다. 문성규와 최진웅의 대결. 발이 그리고 콤비네이션 좋았습니다. 그렇지. 근력이 좋아서 타격이 솔직하죠. 어퍼컷. 네. 위험했습니다. 문성규가 조금씩 정확을 앞서고 있는데요. 단타전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또 경험도 많이 있고요. 자, 가드 위라 할지라도 최진웅 선수가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케이. 최진웅 역시 터프하게 밀고 들어갑니다. 상체를 흔들기 시작하는 문성규. 자, 이제는 피니쉬를 좀 노리고 있는데요. 걸렸습니다. 파운딩이 들어가서 경기가 중단됩니다. 2라운드에 제대로 들어왔네요. 시작하고 나서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문성규 선수가 피니쉬를 얻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다른 거 질문 안 하고. 1라운드 때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제가 몸이 지금 무거워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좀 실력을 감추는 게 보여서 몸이 무거운 상태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웅 선수. 예. 아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격투기를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희귀 난치병 환자들이 많이 힘이 들어요. 죽음이라는 절망의 늪에서 일어날 수 없는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드킥! 묵직한 소리가 났는데요. 로키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김용희 선수가 저돌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진호 선수 눈이 좋네요. 예. 복싱을 좀 오랫동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묵직합니다. 미드킥! 김용희 선수 매점이 좋네요. 네. 자, 지금 복부도 그렇고 로우킥도 몇 대를 맞았는데 자, 버티고 있습니다. 자, 난타전입니다. 한 대라도 맞으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잡아 가감하게 해야 돼, 가감하게. 자, 뭐야? 밑으로 왔습니다. 김용희가 지금 아래에 깔려 있는데요. 바로 일어났습니다. 자, 떨어질 때 흙을 맞았죠. 케이지로 몰고 있는 여재우. 여재우가 탑 포지션입니다. 역시 뒤를 잡았다. 뒤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자, 뒤를 잡았고 몸통까지 만약에 잠그게 되면 김용희 선수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 지금 방금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아, 김용희 선수가 자, 이러다 팔에 힘이 빠지게 되면 순식간에 그립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일단 이제 아이고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들어갑니다. 조르 자 조르고 있죠. 김용희 버틸 수 있을지 몸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을 내주고 있습니다. 매달려 있죠. 자 떨어지면서 들어갔습니다. 라스트 1분입니다. 떨어지면서 니킥을 맞았어요. 아 그렇군요. 김용희 네. 선수가 니킥을 맞았고 1라운드부터 이제 복부에 데미지가 좀 있어서 깊게 쉬셔야 돼요, 선. 갈비 왔어? 네. 이 덕분에 훈련 안 하다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알았어. 알고 괜찮네. 의 활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여성부 첫 번째 경기 시작. 자,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회사를 다. 자 이번에도 트레이트 많이 마치고 있습니다. 박수림 선수가 지금 오히려 많이 맞고 있어요. 브라치! 나이스 엄청 잘했네. 휘청거렸죠? 휘청거렸어요. 킥 살짝 던져주고 마이크까지 스탠딩 다운이었는데요. 이명 선수 대단합니다. 일단 계속 파이팅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박수림. 완전히 지금 임혜양의 이 흐름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스탠딩 다운도 지금 약간 눈이 피었죠? 니킥 몰렸습니다. 몰렸습니다. 번지 집어넣었습니다. 니킥 케이지에 가둬놓고 때립니다. 박수림은 네. 빠져나와야 할 텐데요. 네, 결국 이렇게 종료됩니다. 1라운드가 끝나기도 전에 임혜양 선수가 피니시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세요. 아, 아침에 나올 때도 큰애한테 엄마 시합 나간다 그랬더니 엄마 오늘도 상 타고 오는 거야? 그 말 때문에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너무 보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